항상 마음에 썩 들진 않아도 실패가 없는 발베니. 우리 몇왜 번. 마음에 썩 들지 않아? 여기 고위불들이 발베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 발베니 요새 나오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30년, 40년 이런 거 나온 것도 억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낸것 같은데, 어쨌든 발베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으로 훌륭하다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실패가 없는, 그래서 호불호가 사실상 많지 않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싱글몰트. 발베니입니다. 발베니 좀 부심하게 싱글벼루를 할 건데, 발베니가 원래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글렌피딕 자매 증류소고 윌리엄 그란츠 앤 선즈의 블렌딩용으로 입바이 되다가 70년 초반에 이제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발베니 8년짜리 이거 되게 구하기 어려운데 8년짜리 퓨어몰트를 좀 내요. 뭐그 당시에는 장사가 다들 블렌딩용인데 한 번씩 다 내는 분위기였으니까 뭐 재미를 못 보다가 위스키 로크 때문에 한번 망하고 그러고 나서 80년은 그렇게 보내고 9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싱글몰트가 난리가 나니까 야 우리도 좀 내보자. 왜냐면 글렌피딕은 그 전에 앞서가지고 막 작년에 리뉴얼 해갖고 막 냈거든 맛있는 걸. 그 발베니도 야 우리도 하자 해서 시작을 한게두 가지가 있는데 더블우드 12년 그게 93년 4년도 이때 나온 거고 싱글베럴 15년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베니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싱글베럴부터 시작을 한 거야. 좀 특이하죠? 발베니는 상당히 고집이 센 걸로 알려져 있죠, 이 새끼들. 뭐 남들이 뭐 하는데 따라하고 이런 것도 없고 맨날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더블 머추어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글렌 리벳도 막 우리가 먼저 한 거다. 피딕도 우리가 먼저 한 거다. 그런 거고. 그 발베니의 고집은 누구 때문이다? 데이비 스튜어트. 그 형님 때문이죠. 그 형님이 실제로는 성격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빡세대요. 스코틀랜드 애들이 대충 설렁설렁 약간 도적대 같은 성질이 있는 반면에 그 형님만 좀 자부심을 갖고 왜냐면 16살 때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 형님의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제 싱글베럴 얘기를 할 건데 발베니의 역사는 싱글베럴의 역사와 같죠. 물론 발베니가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튠도 있고 많진 않지만 빈티지도 꽤 나왔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드 피니쉬로 나와서 뭐 포트 캐리비안 이건 이제 고숙성 쪽이고 더블우드 트리플 캐스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베럴의 역사는 발베니 역사와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싱글베럴이고요. 15년이 제일 먼저 나오고 15년 이후에도 뭐 12년 여기 좀 보면은 이렇게 12년도 나왔고 12년은 한참 뒤에 나왔죠. 12년은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15년 싱글베럴의 쉐리가 나올 때 같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쭉 나오는 버전이고요. 21년은 제일 최근에 나온 겁니다. 2021년도부터 아마 그 트레디셔널 오크 시리즈로 시작할 때부터 21년이 나왔고 25년은 그 전부터 나왔어요. 2000년도인가부터 25년이 나왔는데 많이는 안 나오고 그러다 중간에 또 단종이 됐어. 그리고 도수가 바뀌고 다시 또 트레디셔널 오크라고 21년부터 나올 때 25년과 21년이 같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맛있느냐? 맛있죠. 예전에 15년 처음 먹은 게 옛날 스타일. 여기 지금 옛날 게 있나? 이게 옛날 스타일이야. 근데 아주 옛날은 아니고 중간 옛날이고 요 빨간 걸로 쓴게 있어요, 형님. 수기로 다 적은 것들인데 맞아요. 요게 94년부터 쭉 나온 그런 15년의 역사적인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이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네. 마른 목걸, 목걸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9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이전 거니까 잠깐만 이게 그거야? 아니지? 옛날 거 없지? 응. 옛날 거가 버번 오크로 그러니까 사실 버번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뭐 오크 아니면은 그 아예 그냥 그런 걸안 쓰고 그냥 냈는데 다들 이제 버번으로 알고 있죠. 버번 네. 캐스크로 쭉 나오다가 2009년도에 이렇게 색깔이 똑같은 옛날 그 94년도의 모양인데 그때는 이게 빨간색으로 수기로 적었다가 이게 파란색으로 수기로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거의 끝까지 계속 나오다가 쉐리가 나오면서 얘는 단종이 됐습니다. 쉐리가 2014년인가 5년도 나오면서 단종이 돼버리고 아예 안 나오고 쉐리 어딨어? 이게 쉐리잖아. 이 쉐리가 나옵니다. 약간 검붉은 포도주색의
요렇게 이제 신형 바틀이잖아요. 이게 요새 바틀이고 얘가 나오면서 12년이 같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 같은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바틀이고요. 색깔만 달라. 얘는 약간 펄어 딩딩한 색깔이고 얘는 뿔고 딩딩한 색깔이고. 맛도 다르지 당연히 가격도 다르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리미엄급 21년, 25년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이뻐지고 밑에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발베니는 워낙 쉐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쉐리는 피니쉬로 주로 많이 쓴 거고 네. 실제로 얘네들은 이런 싱크헤드들은 다 대부분 버번. 버번 캐스크를 많이 써요. 버번 케이를 아메리칸 버번. 얘네들 저 캐스크도 좋은 데서 봤잖아. 그렇습니다. 먹어봅시다. 근데 뭐부터 먹어야 되지? 순서대로 먹어 아니면 맛있는 순서대로 먹어 아니면 맛없는 순서대로 먹어?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래쪽에서. 자 일단 12년. 12년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쉐리 캐스크 나오기 시작한 15년도부터 나온 12년 싱캐입니다. 얘는 도수가 47.8도죠. 다 47.8도로 나와서 쉐리도 47.8도고 21년도 아마 47.8도 그렇지. 그리고 25년은 46.9도로 나오다가 트레디셔널 캐스크라 오크로 바뀌면서 47.8도로 다 고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아니 씨발 싱글 배럴인데 왜 도수가 다 똑같아? 그거는 아시다시피 마지막 캐스크에서 뽑은 거야. 그러면 싱글 배럴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물러도 싱글 배럴이죠. 캐스크 스트렝스가 아닐 뿐이죠. 그리고 중간에 리래킹 하면서 뭘 넣든가 해도 싱글 배럴이야. 맨 마지막에 한 통에서만 뽑으면. 그러니까 이게 싱글 배럴이면 한 통에서 뽑는 건데도 불구하고 병수가 요새는 이제 병수를 안 써놨구나. 병수가 막 600병, 700병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다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12년이고 언제 나왔는지 몰라도 캐스크 넘버는 2773이고 아 이런 거 다 알아놨어야 되는데. 근데 뭐 12년이니까 대충 먹겠습니다. 12년 싱글베럴 데이비 스튜어트용 사인 써있고 47.8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 거 보면 싱글베럴 예전 거 보면 46.9도도 있고 핸드 그러니까 핸드 그거는 이제 얘는 아니고 네, 25년 같은 경우에 25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5년 때 이제 네, 예. 도수가 15년 같은 경우는 옛날 도수가 훨씬 높았어. 15년은 50.4도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47.8도로 바뀐 거지. 네. 물 더 타가지고 양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일단 12년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뭐 여기 딱 써 있습니다. 퍼필이라고만 써 있어요. 퍼필 버번 배럴입니다. 였었어. 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써 있는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는 퍼필만 써 있고 버번이라고 안 써 있단 말이지. 네. 그럼 퍼필 버번이 아닐 수도 있어. 퍼필 버진일 수도 있죠. 야 이거 캐스크 넘버 한번 봐봐라. 몇 년도 통가. 캐스크 넘버가 2773이거든. 오래된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도 이게 나온 게 2015년이면 나온 거 아니 아무리 오래돼도 10년 안쪽 배터리니까 따보겠습니다. 와 아사하죠? 향은 좋다. 이제 향이 내가 먹은 12는 느낌이 퍼필 버진보다는 퍼필 버번이었던 느낌은 많이 나. 짠 아시죠? 짠! 뭐 따자마자니까 약간 군내는 좀 나고 완전히 화사하거나 가볍지만은 않네. 되게 막 아몬드 같은 그 땅콩류의 향도 조금 섞여 있는데 그게 지배적인 건 아니고요. 과일도 막 진한 과일 향도 아니야. 프루티 프루티합니다. 과일 쪽입니다. 과일. 근데 진하진 않고 경쾌한 과일 향이 나고요. 뭐 향이 뭐 엄청 대단하긴 건 아니고 약간 저숙취도 좀 나고. 먹어보겠습니다. 먹으니까는 퍼필 버번 맛이 딱 나네. 열대과일. 열대과일에 가볍고 약간 시트러스한 것도 조금 있고 근데 조금 지저분한 맛이 뒤에 좀 깨지고 있어요. 사실 발베니 12년은 형님 더블우드지. 더블우드고 두 개를 섞었기 때문에 훨씬 더 걔네가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습니다. 도수도 얘보다 좀 낮긴 하지만 얘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아 발베니는 그 중류기가 되게 많아요. 9개인가 몇개 있는데 하여튼
공통적인 발베니 증류기의 특징이 되게 뚱뚱해. 굉장히 되게 뚱뚱하고 목도 되게 두꺼워. 아주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두껍고 리남은 거꾸로 떨어지고 얘네는 발을 천천히 해. 그러다 보니까 강하고 센 캐릭터가 없고 되게 부들부들한 원액들을 많이 만든대요. 그러니까 갈베니가 거슬리는 강렬한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숙성을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야, 먹어봐. 먹었어요. 어때요? 가격이 얼마였냐? 이거 발매는, 이거 한국에 발매 되는 거냐? 12년이? 됐지. 얼마예요? 그건 한 3, 40만 원 하겠네? 근데 보이지가 않죠. 지금은. 잠깐 좀. 지금은 발베니를 구할 수가 없어. 없어요? 아예 없어, 시장에. 네. 15년은 조금 돌아다닌 것 같던데. 싱글베럴 자체가 거의 없고. 아니, 싱글베럴이 아니라 그냥 더블우드 이런 것도 잘 없어. 아, 더블우드는 이제는 많이 풀렸고요. 아, 더블우드, 프렌치오크 이제는 좀 많이 풀렸는데. 싱글베럴 자체가 이제는 없어요. 생산이 안 돼. 네, 생산이 안 되고 지금 소비자들도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사기도 하고. 아, 그래, 단종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근데 그게 아니래매. 그냥 뭐 루머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단종된다고. 어, 됐어. 오피셜로 확실히 들었습니다. 됐어. 네. 발베니 아쉽네요. 이 작업주로 되게 좋은 술들인데. 12년 이거는 처음하고 달리 지금 계속 열대 과일 향이 뿜뿜. 이건 무조건 퍼필 버번. 네. 잘 숙성된. 그거 아시죠? 싱글베럴은 바틀마다 다 맛이 엄청나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적어도 지금 얘 번호인 캐스크 넘버 2773의 12년 싱글베럴은 굉장히 모더레이트하고 뭐 모나지도 않고 뒤에 조금 부스러지는 약간 지저분한 맛 빼고는 상당히 준수합니다. 바디감도 꽤 있네. 와, 그렇네. 이게 퍼필 버번들의 강렬함이 진짜 없네. 그 왜 이거 글렌리벨 12 이거 퍼필 버번이잖아. 네. 저거 먹었을 때 완전 빵빵 터지는 완전 과일, 뭐 열대 과일 파인애플 망고였거든. 얘는 존나 점잖스럽게 파인애플 망고야. 피니쉬는 적당히 있다가 잘 사라집니다. 도수가 47.8도 치고는 꽤 준수하고 꽤 괜찮네요. 네. 난 잔 하나로만 써야지. 요거 먹을 때 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베니 싱글베럴은 15년이 주축이고요. 총 3개를 준비했는데 이 둘 다 다시 얘네 둘은 쉐리. 얘네 둘은 쉐리네요. 얘네 둘은 쉐리고 얘네는 버번입니다. 2015년 이전 거. 얘네 2015년 이후 거. 봐봐. 싱글베럴 두 개인데 또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것 같은데 색깔이 이렇게 달라. 맛도 당연히 다르겠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싱글베럴의 넘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옛날 거다. 그렇진 않고요. 연도마다 배럴 번호가 다 달라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위스키 베이스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 넘버는 몇 년도에 생산된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초창기, 그러니까 2016년, 7년, 8년 이때 나 특히 15년 요 라운드에 나온 것들이 평가가 좋았고 우리도 이제 그때 되게 맛있게 먹었고 1, 2년 지나면서 맛이 어 왜 좀 떨어지지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위스키 베이스 가면은 번호가 다 있습니다. 뭐 만 번대, 뭐 몇천 번대, 몇백 번대 이런 거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는 것은 자칫 그 잘못 판단하는 거고요. 위스키 베이스에 보면은 그 번호가 몇 년도에 나와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200번대 저런 거는 옛날에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도 200번대, 300번대가 있었고 요새는 만 번대가 나와. 아, 요새도 2, 300번대가 있어요. 그럼 구경을 못해. 위스키 베이스에 보면은 그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시고. 근데 이렇게 색깔을 보면 아이, 그걸 속지 마. 아니 속지 마가 아니라 너 야, 위스키 한두 번 먹어봤어? 아니 근데 요새는 이 색깔이 안 나온다는 거야 형. 이렇게 꼬만 게 없어. 발베니가 과연 논컬러인가? 논칠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예, 논컬러라는 말은 안 써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그렇게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아... 에? 검은 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그래, 그럼 검은 걸로 먹어보자. 자, 일단 버번부터. 버번을 먼저 먹어야죠. 얘가 다 얘는 잘 버번이 맛있어. 얘는 당연히 맛있겠지. 아, 얘도 근데 바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볼 땐 그냥 아니 그냥 맛있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맛있어. 이거는 2009년 맛있어. 이후에 나온 거. 여기 써 있네. 2013년도에 나왔네요. 98년 빈티지의 13년도 바틀링 된 비교적 그래도 좀 후반기에 나온 발베니 싱글베럴 15년 버번 숙성입니다. 정확하게는 버번 숙성이라 안 써 있어요.
그냥 트레디셔널 워크라고만 써 있어요. 이때부터 여기에다가는 트레디셔널 워크라는 말을 썼구나. 여기도 데이비 스튜어트 홍의 거시기가 써 있고. 와, 이거는 나름 그래도 10년 전인데 겨우 1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야? 얘는 리키지가 네. 존나 있어. 촉촉한데? 예, 네,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아, 향이 그냥 뿜뿜했어요. 이걸 한 번씩 닦아야 돼, 그래도. 물을. 98 빈티지 13년 바틀링 된 캐스크 넘버 1421 바이빌리 싱글베럴 버번 숙성입니다. 자, 짠합시다. 아, 향부터 다르다. 아야, 얘하고는 얘는 얘에 비해서 도수도 같고 뭐 조금 얘 날아가서 도수가 낮아질 수는 있었지만 훨씬 더 고급진 퍼필 버번의 아주 특유의 열대 과일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글렌리베 12 200주년처럼 대놓고 나진 않고. 은은하게 납니다. 향 굉장히 좋고요. 마셔보겠습니다. 아, 아쉽다. 얘 날아가서 그 플랫한 느낌이 좀 나네. 근데 첫 딱 때렸을 때의 그 플랫한 느낌을 지우고 이게 병 컨디션이 좋았을 때 어떨까 생각했더니 두꺼운 그런 위스키였을 것 같아요. 입안에 가득 이제 꿀맛하고 이제 화사한 프로라가 퍼지잖아요. 한꺼번에 먹어봐. 그래야 돼. 이만큼 증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 2년 안에 먹어봤던 버번. 퍼필 버번입니다. 하여튼 버번 캐스크의 풍미가 가득 들어있는 거의 손꼽힐 정도로 풍미는 좋아. 근데 확실히 증발이 되니까 플랫해진 느낌이 빡 나는 게 그게 오래 안 끌어가. 이게 한꺼번에 많이 넣고 씹어서 먹으면 막 입에서 터지는데 싹 없어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정도의 포텐셜이 있는 바틀인지 알 수가 있잖아. 조금 아쉽지만 너도 확보를 언제 해볼. 맛있어. 근데 이 버번 배럴 같은 게 15년들 평가가 쉐리보다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좋고 구형 보틀 더 이거보다 더 빨간 기존의 네. 보틀들은 핸드인핸드 같은 보틀들은 맞아 이거 알 수 있죠. 이거보다 더 예전 거죠. 바틀드 인핸드 네. 그게 이제 빨간색일 때는 여기에 바틀드 인핸드가 네. 써 있는 게 2009년도까지가 그랬고 2009년도 이전에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바틀드 인핸드라고 써 있는 제가 그 발베니 싱글베럴을 처음 접한 게 그 바틀들이었고 그때 굉장히 인상이 되게 좋아가지고 상태가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요거는 몇 번 안 먹어봤고 사실은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얘네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지. 왜냐면 아니 그때는 나도 뭐 위린이었고 하니까 쉐리가 그때는 제일 좋은 줄 알고 실제로 그리고 발베니 15년 쉐리는 정말 잘 나왔었어. 2014년도 15년도에 나왔던 거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한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15년이라고 15년 오버지.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신경을 안 썼어. 뭔 얘기냐면 그때는 디스틸드 그리고 바틀드가 20년 가까이 되는 건데 15년으로 나왔단 말이야. 네, 15년 자, 오버로. 나왔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싱글베럴인데 네. 중간에 원액을 더 쳐놓은 거야. 이해됐지? 리액킹하면서 또 내지는 바틀링하기 한참 전에 피니싱을 하면서 리액킹을 하면서 더 넣은 거야. 오래된 원액들을. 통은 싱글가 아니잖아. 통 두 개 섞은 거야. 마지막에 바틀링 할 때 한 통에서 나오면 싱글이야. 근데 프롬 싱글 캐스크인데 그것도 리액킹하면 똑같다라는. 그렇지. 그래서 형 물도 더 넣기도 하고 다른 거하고 막 넣어가지고 15년 간만 한 통에 있었으면 된다. 아니지 아니 15년 간만이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게 15년 이상이면 되고 이상이면 아무리 섞이든 뭐든 섞인 상태도 15년? 뭐 그래도 되고 중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내가 병입시설에 딱 갖다 줬을 때 한 통에서만 나오면 싱글 캐스크입니다. 글렌드로낙도 이제는 바뀌었죠. 싱글 캐스크라고 안 쓰죠.
캐스크 바틀링이라고 쓰죠, 이제. 뭔가 좀 찝찝하니까, 하도 욕먹으니까. 이제 바뀐 것 같아. 예전에는 프로모 싱글 캐스크라고 써있었거든요. 아니, 그거 맞지. 응. 프로모 싱글 캐스크는 맞아. 응. 바틀링 될 때는. 바틀링 될 때는. 근데 싱글 캐스크로 15년간을 썼는데, 한 통에서 계속 그럼 불가능해, 사실. 그리고. 특히 쉐리는, 아니, 피니쉬를 입히면 다른 캐스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니까 한 캐스크가 아니잖아요. 근데 피니쉬 돼도 싱글 캐스크 하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바틀링 될 때 한 캐스크 한 통에서만 나오면 싱글 캐스크다. 그 적어도 맨 마지막 그 보틀링 된 거에 뭐가 막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원액들이 15년 이상 된 원액으로 섞여 있어. 뭐. 그럼 15년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더 맛있었다는 거지. 원액들이 많았으니까. 데비 스튜어드가 평가했을 때 그런 술들을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5년 오버인데 20년짜리도 있고 18년짜리도 있고 50.4도, 50도 때였습니다. 50.4도 때. 예, 예,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이거보다 맛이나 향이나 느낌들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바틀드 인핸드하고 빨간색 써 있었던 09년 이전 거 바틀들은 50.4도입니다, 도수가. 그럼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더라고. 잘 보이지는 않죠, 더. 막 가격도 올랐고. 이제 쉐리가 있는데, 쉐리가 나오면서 얘네가 한 500개 정도가 나왔어, 500병 정도가. 근데 원래 이 15년 신캐는 한 1500개 정도가 나왔어요, 발베니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1000개라는 거죠. 그리고 0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벌써 그게 7,800개가 이상이 됐고 네. 그 위에 이 시리즈 나온 게 한 2,300개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얘는 뭐 아주 준수한 하지만 조금 저 날아가서 조금 아쉬운 발베니들이 오래되면 이게 잘 사고 자,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뭘 먹을까 했는데 우리 또 바틀을 도네이션한 형님이 진한 거 먹자 그래서 너는 조금 있다가 내년쯤 먹을까? 쉐리 진해야 쉐리지 발베니 쉐리는 사실은 싱캔은 진짜 쇼킹했었죠 이게 나오면서 발베니가 싱글베럴이 계속 평가가 좋은 15년 싱베를 마시다가 그 전까지는 발베니가 그래 맛있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뭐 또 보통 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하지만 감동을 주지 않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얘가 나오면서 그때 한참 이제 막 싱글몰트 이제 시작하고 우리 모임 막 있고 할 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엄청 수입이 많이 됐었잖아 이게. 가격도 그때 얼마였어? 뭐 한 10년만 원 하지도 않았냐? 쌌었어 이거 정식 수입이. 그래갖고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죠. 발베니는 고인물들은 잘 안 먹었거든요. 그거 뭐 발베니 뭐 그 오피셜. 21년 그 뭐지 캐리비안 캐스크 정도 먹으면 좀 맛있나 뭐 이런 정도지 발베니는 그래 니들 먹어라 룸빵에서 먹고 지하세계에서 온도락으로 먹고 하던 술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정식 수입이 안 됐으니까 아니면 수입이 됐어도 어차피 구하기 어렵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이건 일본이나 가서 먹든가 아니면 어둠의 세계에서 먹었는데 정식 수입 무료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나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먹을 만한 술들이 뭐 얼마나 있었어 사실 없었잖아 다들 몰랐었고 맥켈란 막 퍼마시고 있다가 어? 죽이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 발베니 싱글베럴 쉐리 이거는 2014년인가 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5년부터 풀리기 시작한 것 같고 초창기 때 꽤 굉장히 맛있었고 아 지금도 근데 뭐 그렇게 확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요새 나오는 게 이상이 아니라 그냥 캐스크 차이야 캐스크 차이 나도 처음에는 내 방송 초창기에 보면은 그 넘버링에 대한 얘기를 해 나도 몰랐었어 근데 최근에 이거 먹으면서 최근에 나온 것도 200몇 번, 뭐 700몇 번대가 있더라고 형님. 그래서 원래 증류소는 연도별로였고 연도 다시 캐스크 넘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넘버가 또 있을 수도 있어. 얘는 캐스크 넘버 241입니다. 그래서 형 이거 딱 사갖고 너무 좋았구나. 아 그럼요. 색깔이 비싸게 달라. 주고 샀지. 그래서 그럼요. 색깔이 달라. 자, 색깔은 뭐 파인했네요. 뭐 맛있길 바란다. 아 그럼요. 이쁘잖아요. 아, 딥한데 지금 냄새가 발베니 싱글베럴 쉐리 캐스크 15년 캐스크 넘버 241에 47.8도 요새 싱글 캐스크는 다 47.8도 나옵니다 옛날엔 좀 달랐어도 어우 향이 발베니 싱글베럴 내가 맡은 향 중에 제일 진하다. 한약 냄새 난다. 쉐리 느낌이 확실히 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더 오프노트가 더 가면은 이게 장향으로 바뀌는 거고
그 뭔가 꿈꾸만 쉐리와 장향 사이 중간 어딘가에 냄새가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베리 싱글 캐스크는 내가 이런 맛이 나고 이런 향이 난다고 말씀드려도 다른 넘버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그 발베니 싱글 캐스크 쉐리 숙성 중에서도 상당히 딥하고 우디함을 넘어서 되게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다크 쉐리입니다. 이거 뭐 다크 쉐리 다크 쉐리 하는 사람들한테 딱 먹여주면 딱 그런 향은 그렇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건 과일들, 진짜 진한 과일들, 거의 썩기 일보 직전에 진한 과일들의 향들이 나고요. 그리고 확실히 포도 쪽이네, 포도 쪽. 아, 되게 옛날 생각나는. 근데 마지막 형이 얘기한 것처럼 피니쉬가 계속 뽑지는 않은 거. 아니 아니요, 그 카라멜하고 초콜릿은 계속 남아 있어. 지금 나 혀 뒤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피니쉬가 길다고 하진 않고요. 바디감이 이제 떨어지면서 잔맛이 남아있다는데 잔맛이 다행히 우디하거나 쓰거나 쌉쌀한 맛이 남는 게 아니고 초콜릿이 계속 남아있어요. 초콜릿이. 카카오 초콜릿이. 커피 같은 거. 근데 이게 확실히 요새 나오는 싱글베럴 쉐리 아까 보신 그 색상의 것들류보다 확실히 맛있어요. 아니 좋은 쉐리야. 근데 뭐 확실히 맛있어. 물론 발베니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쉐리를 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쉐리 명가들에 비해서 어떤 쉐리 캐스크를 쓰는지는 뭐 얘네들 시즌드 캐스크를 쓰겠지 뭐 보데가가 갖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쉐리 캐스크 쓰는 거는 차라리 요새 그냥 신규 일본 증류소들이 훨씬 좋은 캐스크를 써. 근데 뭐 숙성이 다르니까 비교는 못 하죠.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에어링 되면은 형님. 에어링 되면은 그 약간 씁쓸한 맛이 좀 조금 덜해질 것 같아. 위스키를 마실 때 이렇게 살살살살 마시는 것도 좋고 한데 아까처럼 뭔가 플랫해지거나 아 뭔가 아쉽거나 특히 따자마자 직후일 때는 어떻게 막 마시는 게 좋냐면 뭐 아주 많을 필요 없어요. 뭐 한 요거는 지금 10ml, 15ml 정도 되는데 이거를 홀짝홀짝 씹핑 하지 말고 그냥 온 입을 다 해서 좀 보기엔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도 가글하듯이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올렸더니 위스키 존나 더럽게 처먹는다고 댓글 남겼더라고. 더럽게 처먹어도 맛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맛이 안에서 얘네들이 확 풀어져요. 내 침을 만나가지고 풀어지는 것도 있고 온 입이 다 이 맛을 헤집고 다녀가지고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안에 있는 알코올과 물이 들어있는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막 분산이 되면서 쭉쭉 올라와요. 향미 성분들이 알코올이나 물이나 섞여있는 향미 성분들이 서로 녹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물 넣는 거하고 똑같거든. 쉐리는 그렇고 아 얘도 분명히 맛이 다르긴 할 텐데 뭐 얘는 뭐 다음에 먹는 걸로 하고 20일부터는 다 새거로 좀 먹자. 20일까지는 20일은 제일 귀한 거야. 진짜 많이 안 나왔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심지어 요새 나오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20일은 원래 20일은 뭐 포트 피니시나 뭐 이런 게 몇 개가 있잖아요. 와데리라나 이런 게 원래 40도짜리 그거. 근데 21이 싱베가 나온 거는 2021년부터야. 이게 트레디션 캐스크 다시 25년 부활하면서 같이 나온 겁니다. 21년은 이거 몇 병 안 나왔어. 이거 한 20병 정도밖에 안 나왔어. 20여 개밖에. 심지어 요새는 이거 나오지도 않아. 이거 요새 아예 어차피 예 없어요. 안 나온 지 오래됐어.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봤지만 유럽이나 딴 데보다 그나마 아시아 쪽에 많이 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대만하고 네. 대만 애들 이제 동양에서 이게 좋아요. 47.8도고 이거는 캐스크 넘버 3741 99년 빈티지고요. 2020년도에 나온 겁니다. 어, 씨발 그럼 21년부터 나온 게 아니구나. 20년 어라운드부터 나온 거구나. 트레디션 캐스크가 47.8도. 그러니까 대만으로 많이 간 거네. 뭐 대만은 코로나 없었어. 아니 대만은 거의 디스틸러리 그 샵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 중심으로 더 많이 갔어. 알았어. 자, 일단 향은 어떻습니까? 어 눈이 커졌어. 어. 아
아이, 눈이 커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얘 캐스크 그냥 트레디셔널 캐스크인데 보통 트레디셔널 오크는 버진하고 버번하고 섞어 쓰는 거 아니야? 얘들 발베니에서 트레디셔널 오크는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뭐 리필인지 서드필인지 뭔지도 몰라. 근데 자기는 그냥 트레디셔널 오크, 근데 프렌치를 트레디셔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버번도 쓰는 게 있고 뭐가 정확하게는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비 스튜어트의 마지막 역작 같은 느낌이 느껴져요. 그 얘는 셰리 느낌은 전혀 없고 무조건 버번인데 버번 네,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계속 그 열대 과일 있잖아. 열대 과일이 굉장히 피어나 우아하게 난다. 우아. 피어나. 형 좀 더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좀 많이 흔들어야 돼. 우와, 향 지금 갑자기 쭉 터지기 시작했어요. 버번의 특유의 그 열대 과일 플러스 열대과일이 여러가지 삐죽삐죽 나는게 아니라 되게 우아하고 쫙 잔잔바리로 깔리게 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득 먹고 돌릴 필요가 없어. 그냥 조금만 먹어도 쫙쫙 들어가네. 와, 거기에다가 토피! 요새 토피 어제부터 우리 토피 토피가 뭔지 아는 게 카라멜, 그러니까 설탕 카라멜인데 거기에 우유, 아니 버터 버터가 들어가서 약간 오일리한 오일리한 느낌의 입을 싹 감싸주는 되게 그리지하면서도 풍미가 굉장히 살아있는 야 얘가 토피네. 스코틀랜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 토피. 근데 이게 토피도 있지만 허니도 그게 이게 연결된 맛이잖아. 이게 사실은 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토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거잖아. 되게 좋은 꿀 토종 꿀 같은 향도 납니다. 맛도 맛있다. 근데 쉐리가 좋을 줄 알았지만 발베니를 계속 얘기를 하던 이제 데이비드 스튜어트나 이분이 이제 잘 쓰시던 게 그 버번 캐스크를 잘 왜냐면 노력하셨던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느낄 그러니까 수가 내가 있는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글렌모린지하고 비슷하게 얘네들도 처음부터 풀 쉐리 숙성은 절대 안 해. 그리고 어느 누구도 풀 쉐리 숙성 제대로 잘 안 해. 왜냐면 되게 위험하잖아. 쉐리는 처음부터 했다가 뻥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버번 숙성을 기본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피니싱을 하는 거잖아. 글렌모린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맥켈란반 유일하게 풀 쉐리 숙성을 처음부터 하는 겨. 그건 되게 위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싼 거지. 사람들이 계속 환장하는 거고. 옛날에 드로나 빈티지 70년대 거 먹으면 계속 풀 쉐리 아니야? 아니 드로나도 풀 쉐리죠. 또 70년대 42년 43년 이런 것 들은 거. 그쵸. 아우 이거 다 먹어버렸네. 한잔 돼야지. 갈 길이 머니까 이건 어차피 이따 또 존나게 먹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같은 버번 계열인데 야 이게 되게 명확하네. 얘는 지저분하고 탑하고 아니 이건 얘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해. 하여튼 형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왜 지저분하다고 그래. 아니, 이제는 잔을 새거 시작 새거 시작. 다양성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줘. 나는 괜찮아. 나는 솔직히 16년 프렌치 오프나 이런 애들은 걔네들보다도 가격 대비 더 싸고 가성비도 좋고 25년은 좋은 잔으로 봅시다. 저는 15년 싱글베어의 평가가 구형들의 평가나 것도 있지만 요새 거보다는 요 정도 이상의 것들은 굉장히 맛있을 수밖에 아니, 없다는 평가. 아니 얘가 만약에 상태가 좋았으면 얘 오히려 얘보다 얘가 왜냐면 어리기 때문에 더 나았을 수도 있어. 뭐 사람마다 다른데 우아하고 좀 덜 찌르는 걸 좋아하면 얘를 좋아할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100% 왜냐면 내가 입에 한번 딱 가득 머금었는데 와 안에서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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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는데, 저는 보는데, 그랬을 때. 나도 그래. 나도 2는 아니라고 생각해. 예, 평가를 봤을 때는 이 싱글 배럴에서 구형들이나 21년이 트레디셔널 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밸런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알았어. 마시면서. 알았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은 마? 빨리 25년 먹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드시죠. 25년은 2000년도에 처음 나온 겁니다. 발베니가 고숙성이 되게 없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발베니 25년 싱글 배럴은 2000년도부터 나왔어요. 2000년도에 나왔고 그때는 46.9도로 46.9도.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막 10병, 20병 처음에 쭉 나오다가 2004년도에 다시 단종이 됐어요. 그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러다 중간에 왜 그거 있잖아. 트리플 캐스크 25년 나왔었잖아. 그런 거 나왔죠. 그거 막 나오고 조금 찌끔찌끔 나오다가 15년도인가 14년도에 트레디셔널 오크라는 이름으로 47.8도로 다시 부활을 한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야, 얘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안 나와, 또.
이거 요새 안 나와요, 형님. 지금은 이게 더 이상 안 나와요. 2019년도인가 이제 단종이 돼서 안 나오는데 모르지. 얘네들 가끔 뜬금없이 막 내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단종된. 지금은 그래서 17.8도로 쉐리 오크가 나올 때 같이 나와가지고 트레디셔널 오크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다음으로 좋은 게 이제 형 봐봐. 이거 다음으로 좋은 게 뭐요? 발베니 30 그리고 발베니 40. 뭘 먹겠니? 난 이거 먹지. 자. 근데 메리어즈가 요새 공항에서 한 110만 원, 100만 원 정도 팔잖아, 25가. 100만 원 초반? 어. 네. 그거가 내가 비싸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트레디셔널 오크라고 써 있는데 뭐 똑같네. 트레디셔널 그거 캐스크 넘버 4192 94년 빈티지고 19년도에 나온 거고요. 형. 어이씨. 왜? 궁금해. 얘가 몇 병이 나오냐? 100병 정도 나왔어, 이제까지. 그리고 단종된 거야. 97병인가 100병 정도 나왔어. 캐스크가. 나는 이거를 한 두세 개밖에 못 먹어봤거든? 되게 좋았는데, 아쉬운 게 뭐였냐면, 도수. 도수가 이제 47.8도니까. 자, 조금 얘는 흔들겠습니다. 얘는. 근데 향이 계속 지금, 옆에 있는데도 그냥 뭐, 열대 과일 향이 그냥 뭐 쭉쭉 퍼져 오르네. 과일향이. 아우, 야, 상태가 되게 좋네. 아우, 좋네. 처음에는, 왜 그런 거 있지? 한번 덜컹해서 안 나오다가 쭉 하고 나오는 약간 그 쥐시한, 왜 우리 햄버거 먹을 때 패티 쫙 먹으면 육즙 쫙 흘러나오듯이 냄새가 이렇게 쭉 삐져나와요. 아직은 지금 따서 그런데. 아, 나는 날카롭긴 한데. 그 날카로운 거, 그냥 날카로운 게 아니라 날카로운 걸 날카롭긴 타고 한데. 들어오잖아. 괜찮아. 아우, 새끼. 향은 되게 우아합니다. 일단 우아하고요. 생각보다 코를 많이 찌르는 스탱키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가 상태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 바틀이어서 일 수도 있어. 프레쉬합니다. 프레쉬하고 경쾌하고 딜라이트. 되게 가볍고 돌핀 팬츠. 얘 고숙성 안 같아. 향만 보면. 돌핀 팬츠? 25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위스키에서 25면은 인간 나이로는 70살 아니냐? 아니 형 그냥 그렇게 그냥. 자 돌핀 팬츠 먹어. 25면 맛있는 술이 아니야. 아이씨. 얘는 그게 더 세다. 아까 말한 토피 같은 느낌이 훨씬 세다. 그러니까 버터스카치. 그래 버터스카치. 그 토피가 버터스카치 알고 보니까 그래 그런 느낌이야. 버터스카치 같은 느낌이 훨씬 셉니다. 5년, 4년만 더 시키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오일리함이나 느낌이 입안에 들어오는 구조감이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달아졌고 버터스카치의 느낌처럼 오일리해졌고 사실은 여기 이 두 사이 쭉 들어가잖아요. 네 말이 맞는데 이 둘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제부터 호불호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앞쪽이 낫다. 나는 얘가 역시 근데 그거는 도수나 이제 좀 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좀 더 나실 수가 얘는, 있고 아니 뭐 발베니의 기본적인 특징이잖아. 먹는데 뭐 목에서 막 이런 거는 없어요. 최근에 15년 쉐리 중에 왜 여기는 아닌데 내가 먹은 것 중에 너무 알코올감이 심하고 찌르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뭐 한 일주일 지나고 먹으니까 또 괜찮아져. 괜찮아져요. 발베니라는 그 브랜드, 발베니라는 위스키 자체가 먹기가 힘든 위스키가 아니야.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스튜어트 형이 그걸 내두겠냐? 그럼요. 어? 오이 향 나기 시작했어. 은어입니까? 은어? 아니야, 너 맡아봐. 수박이나 오이 향이랍니까? 그 은어, 그래. 은어, 수박, 이런 향이 나기 시작했어.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나무. 얘기인지는 알겠다. 나무에서 나는 우디함이 굉장히 프레쉬하게 나는 거거든요. 오, 얘 되게 특이하다. 약간의 스모키도 있어, 심지어.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이제 감각이. 감각이 막 이게 블러드 혈류가 올라가 갑자기 스모키해요. 블러드가 올라가면서 오감이 아니야. 지금 되게 민감해진 것 같아. 약간 스모키해. 근데 조금 얘는 약간 힘이 얘는 강건한 근육 있는 멋있는 할아버지면 아 할아버지도 아니지 차라리. 멋있는 아저씨라면, 아, 형님이나 아저씨라면 얘는 이제 숀 코넬리 수염 존나 있는데 약간 배는 좀 나왔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훨씬 고급스러워.
피어스 브로스는 요새 느낌이야.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아니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싱글배럴이라 똑같은 거 아니면 똑같은 바틀이 아니면 아마 다른 느낌을 바틀마다 다른데 뭐 싱글배럴은 그런 재미잖아. 특히나 발베니가 뭐 얼마나 많이 얘 바틀 수가 거의 한 100병 가까이 되니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먹는 거고 뭐 다른 거 똑같은 걸 구하면 아 얘는 좀 다르다. 달라. 확실히 맛있다. 맛있습니다. 얘네 둘은 그냥 한이냐 혜린이냐 뭐 이런 정도. 아 애들 아, 잠깐만 걔네 너무 애들이지. 걔네 아니, 미성년자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야 이렇게 따지면 21이 남자로 이제 따졌을 때 이제 수출로 따지면 제가 탐부랑 얘는 아르마니 25는 약간 소극지. 저는 지금 젊어? 난 25년을 마시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트렌치코트 입은 오렌 비트가 생각이 났어. 오, 그치. 아, 난 이 평가가 맞다라고. 언제적 오렌 비트?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저 그 아니 러브 어페어의 오렌 비트. 그렇지. 그때 나는 오히려 이건데 이게 좀 더 느끼하고. 아니야, 그거 좀 튀잖아요. 약간 젊어. 조금 더. 아네트 베닝하고 나온 막 오렌 비트는. 존나 튀었지. 아니 근데 조금 더 잘생겨지고 둥글둥글하고 트레치코트가 잘 맞는 그런 느낌의 아름다운 모습이 느껴져. 얘는 향이 훨씬 더 좋고 향은 훨씬 더 좋아졌고 아까 뭐 오이향 내가 옛날에 했잖아요. 그 트로피칼 향에 아마 섞여있는 것 같은데 얘는 그런 향이 나고 21년은 저는 제 지금 오늘 쫙 얘는 아직 안 먹고 얘가 만약에 상태가 좋았다면 나는 얘가 픽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먹은 것 중에서는 얘가 지금 제일 최애입니다. 도수도 다 똑같아. 너무 네 기준을 얘기하면 세팅에서 25만 써서는 분명인데 아이 뭐 본인 평가죠 뭐. 형 위스키는 아, 왜 자기 마음이지. 위스키 연예인이 평가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오늘의 마무리는 21년의 향을 머금은 잔에다가 15년 버번 약간 플랫해졌지만 맛있었을 때를 상상하며 먹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베니는 여기까지입니다. 발베니는 어떻다? 예예. 예. 예 였었었었을 거야. 예. 다음번에 또 싱글로 또. 버번으로 한번 15년 갖다 찍어보시죠. 다음번에는 발베니 30년과 형 40년이어서 30년 40년 30년 25년 갖다 한번 찍어보시죠. 그렇지 40년 40년 있죠, 30년 있죠. 25년 다음번에는 제가 예고하겠습니다. 40 30, 40, 30, 30 그리고 25. 25년 하나 더 그리고 요거 깍다리로 알겠습니다. 텔로 형 발베니는 그 정도 먹으면 더 이상 안 먹어도 되죠. 춤이나 안 불러야 될 것 같아. 빈티지 하나 묻힌다 끈다.